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님들을 위한 강의로 파워포인트 2019 버전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013, 16 버전을 잠깐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의 달라진 점은 실무과정 파워포인트 2019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사용자부터 2019 사용자까지 가장 기초적인 파워포인트 기본 개념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더 높은 버전이나 더 많은 기능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2019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을 실행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이 화면을 시작화면 또는 홈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상단에 새 프레젠테이션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은 최근에 작성해서 저장을 했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의 파일들을 빠르게 선택해서 열 수가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에 또 새로 만들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아까 우리가 홈에서도 보셨던 새 프레젠테이션이나 다양한 테마들로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열기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저장을 해놓은 위치에서 바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홈 메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 누르시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작업창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작업하고자 하는 그 사용자의 주제에 맞는 테마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필요 없을 때는요,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창을 X버튼, 닫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라는 과목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상단 왼쪽에 보시면 저장 명령이라 요 영역은요. 파일이나 홈이나 삽입 등의 메뉴를 사용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끝에 보면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해서 사용자가 기존 보다 더 많은 명령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프레젠테이션을 새로 만들기를 빠르게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런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 또는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파일 메뉴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다. 또는 새로 만들겠다를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서 하지 않고 직접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파일 메뉴, 홈 메뉴, 삽입 메뉴. 자, 한 번씩 눌러보실 때마다 이 메뉴 밑에 펼쳐지는 이 명령들이 달라지고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홈 메뉴를 눌렀을 때 하단에 펼쳐지는 리본 메뉴 중에서 우리가 클립보드 영역, 슬라이드, 글꼴, 단락 이런
그룹에서 또 세부적인 명령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는 홈메뉴가 기본이고요. 이 작업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들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 도구들을 다 알아두시는 것이 파워포인트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메뉴, 전환,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리본 메뉴의 성격들을 먼저 또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본 메뉴, 홈 메뉴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클립보드, 슬라이드, 글꼴 등과 같은 이 그룹, 이 탭을 꼼꼼히 분류를 해서 살펴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슬라이드 창이라고 하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각형이 보이는데 슬라이드에서 작업하는 것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축소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상황 표시줄로 지금 현재 작업하는 슬라이드의 총 개수와 현재 위치 등을 표시를 하고요.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해서 슬라이드 노트라는 요 글자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노트 영역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슬라이드 작성 중에 이 슬라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노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노트 창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누르시면 열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축소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 메모가 되겠고요. 자, 메모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창과 또 축소 창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화면 구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이고요. 여러 슬라이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 밑에 이런 글자들이 뜨고 있는데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볼수 있는 기본 여러 슬라이드, 그다음 일기용 보기, 또 슬라이드 보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보기 배율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 이 영역, 편집 영역, 슬라이드 영역을 확대 축소해서 볼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수 있는 이 파워포인트의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빠른 실행 도구, 파일에서부터 홈, 삽입, 자, 이런 도구에 각각에 딸려 있는 리본 메뉴들을 공부를 하시고, 리본 메뉴는 각각의 영역, 자, 이 영역에 따른 세부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특성을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작업은 슬라이드 창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한 내용은 좌측의 축소판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은 먼저 이 화면 구성과 더불어서 보기 메뉴 버튼, 보기 도구를 눌러서 리본 메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본이라는 그 구조가, 창 구조가 보기 메뉴의 프레젠테이션 보기라는 이 탭, 그룹에서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보기. 자, 그리고 개요 보기. 개요 보기는 이 축소창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여러 슬라이드가 10개면 10개를 한눈에 펼쳐서 볼수 있는 슬라이드 노트 일기용 보기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요, 기본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다 하시고 그것을 목적에 따라서는 여러 슬라이드로 놓고 보시거나 또는 슬라이드 노트 형태로 보시거나 등등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마스터 보기,
항목도 있고요. 자,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보기 메뉴의 눈금자. 자, 눈금자의 체크가 되어 있네요. 체크를 푸시게 되면 자, 이 상단 또 좌측의 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상단의 눈금자, 좌측의 눈금자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눈금선, 안내선 모두 한 번씩 눌러서 선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금선은 지금 이렇게 바둑판처럼 자, 눈금선 가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내선. 자, 이렇게 열십자 모양의 안내선. 작업을 하실 때 작업 내용에 따라서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가려놓으셔도, 취소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확대 축소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숫자가 보이는데 작업하시는 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 배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작업하는 환경을 맞게 창에 맞춤을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줄여서 축소를 해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소를 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도형을 꼭 슬라이드 안쪽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때는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에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창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 71%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 창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수치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도구에서, 보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작업을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는 슬라이드를 창에 맞게, 즉,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창에 맞춤 버튼하고 같은 버튼이 오른쪽 끝에 있는 창 크기에 맞춤 버튼이에요. 그래서 보기 메뉴를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이 하단에 있는 화면 보기 배율을 이용해서 작업을 적절하게 화면을 조정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회색조 흑백은 여러분이 지금 컬러로 빨강을 선택했을 때 빨강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컬러가 기본이 되겠고요. 회색조나 흑백이 눌러져 있을 땐 빨강을 눌러도 빨강색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업하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보기 메뉴의 성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 환경인 거죠. 그래서 쇼를 할 때도 영향이 없고요. 편집을 할 때도 영향이 없이 여러분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을 크게 볼 것이냐, 작게 볼 것이냐, 눈금자를 표시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라는 도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홈메뉴를 눌러서 작업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이 작업 공간, 즉 슬라이드 창에 보시게 되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개체, 글상자 개체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메뉴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탭에 보시면 슬라이드 영역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눌러 보시게 되면 제목 슬라이드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라 제목 및 내용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데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시 레이아웃을 눌러서 제목 레이아웃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열려있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 닫기를 합니다. 자, 저장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일 메뉴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새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테마 중에서 하나를 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새로 만들기에 있는 테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시하시고 새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다른 테마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테마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색상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선택을 하고 하단에 보시면 만들기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프레젠테이션이지만 어떤 테마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빈새 프레젠테이션이 나오죠. 자, 이렇게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한 상단에 우리가 빠른 실행도구라고 했던 이 부분에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 버튼을 우리가 선택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바로 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는 방법으로 자, 이 빠른 실행 도구를 눌러서 빈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른 후에 다양한 테마를 선택해서 시작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작업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저장도 빠르게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 이 빠른 실행 도구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 메뉴 누르시는 거. 같은 작업인데 접근을 하실 때, 선택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를 얘기하는데요. 자, 파일 메뉴에 저장 누르시거나 빠른 실행 도구의 디스켓 모양의 저장을 누르시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저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좌측에 여러분이 MS 오피스에 가입을 하셨다면 원드라이브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계정이 있다면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작업 중인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PC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EPC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디바이스를 찾아서 USB라든가 또 다른 기타 장치에서 찾아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땐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하나 찾아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연습하시기 편한 위치, 문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새 폴더 만들어서, PP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PT 연습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해서, 현재 위치를 PPT 연습, 문서 안에 PPT 연습이라는 공간에다가 자, 파일 이름은 연습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1이라고 쓰시고 저장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연습 1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이름이 파일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작업했던 파일 닫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 닫기. 자, 그러면 그대로 파워포인트는 열려 있고 문서만 닫은 상태가 되겠죠. 자, 저장된 문서를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 누르시고 열기가 되겠고 최근에 연습한 문서가 사실 이렇게 리스트로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문서를 여시려면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열게 되고요. 자, 이 작업을 계속 이 파일을 계속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오른쪽에 이 압정을 누르시게 되면
항목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는 내가 다른 문서를 열더라도 연습일은 상단에 계속 고정이 되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고정된 핀을 푸실 때는요, 이 오른쪽에 압정 모양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풀리죠. 이렇게 되면 제가 운동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열면 연습이 아래로, 운동이 최근 문서로 인식이 돼서 연습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자주 사용하신다,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 항목을 고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찾으실 때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다 여러 문서를 열다가 보면 또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PC에서 찾을 건지 위치를 지정해서 찾을 건지 찾아보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 경로 문서에 PPT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하시고 연습1이라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선택, 더블 클릭 또는 열기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장된 문서를 불러오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또한 기존에 저장한 연습 1이라는 문서를 다른 매체, 뭐 클라우드나 USB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같은 장소에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의 저장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요. 기존에 저장된 연습 1이라는 파일에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시려면 파일 메뉴 누르시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원드라이브 자, 여기서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MS 오피스에서 제공이 되는 클라우드 원드라이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다른 곳에 장소에 가실 때도 이 로그인 계정만 동일하다면 언제든 인터넷에서 문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그냥 제가 원드라이브에 연습일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고 나중에 꺼내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파일 메뉴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금은 조금 전에 저장한 위치에 이름을 바꿔서 자, 좌측에 EPC를 눌러주시고 자, PPT 연습이라는 폴더 선택을 하시고 연습 2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형식이라고 해서 자, 지금 여러분이 2019 버전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문서를 다른 장소에서 여실 때는 버전이 조금 다른 버전이다라고 하시면 자,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97에서 2003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낮은 버전 사양으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3, 2016 버전에서 여실 때는 굳이 형식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더 낮은 사양으로 문서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 형식을 바꿔서 저장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연습이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19버전, 즉 높은 버전에서 지원되는 거는 지금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서 열 때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높은 버전에서 저장한 내용을 낮은 버전에서 열어서 보실 때는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셨고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그다음 메뉴들과 해당되는 리본 메뉴, 그리고 각각의 탭 구조 구역을 보시고, 그리고 작성한 문서가
새로 만드실 때는 새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테마들이 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